12-4강 이온의 전자배치. 우리가 12-3강에서는 주기율표와 전자배치라는 제목으로 주기율표의 위치에 따른 바닥상태 원자의 전자배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율표 위치만 알면 특정 원소가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배치가 끝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 대해 복습을 잘 하셨으면 주기율표에서 여기 위치의 원소라면 어떻게 전자배치가 끝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3주기 원소이고 P블록에서는 두 번째 원소니까 P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까지 채워지는 3P2로 전자배치가 끝나겠군요. 여기까지는 중성상태의 원자의 전자배치였고요. 오늘은 이온의 전자배치를 공부해 봅시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려면 이온이 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12-4가 시작하겠습니다. 이온! 강의를 제작하는 시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에서 이온이 최초로 소개됩니다. 의미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린 이온하면 가장 먼저 이온 음료가 떠오르죠? 포카리 땡땡땡, 파워 땡땡땡. 저만 그런가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상태입니다. 중성, 플러스도, nope. 마이너스도, nope. 아니란 말이죠. 왜?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의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요. 참고로 양성자와 전자는 부호만 반대이고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 입자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다면 전하의 균형이 깨지고 더 이상 중성 상태가 아니겠네요? 이때의 상태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에서 양성자 수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무겁다고 했었죠. 그리고 양성자 수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원자 번호, 다른 종류의 원소가 된다는 말이고 아주아주 큰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릅니다. 핵반응이니까요. 결국 이온이 될 때 변하는 것은 전자의 수입니다. 전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전자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수가 변한다는 것은 전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중성상태의 원자에서 전자수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증가하니까 음이온! 원자에서 전자수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테니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보통 전자수 증가, 감소 이런 표현보다는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가, 감소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까지 이온이 뭐지?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배치 이 부분을 연결시켜 봐야겠죠? 이온의 전자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온은 왜 만들어질까? 정답은 안정해지려고. 자연은 항상 안정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공은 왜 굴러 내려오려고 하지? 안정해지려고. 주기율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들의 집단은 가장 오른쪽 원소들, 18족이라고 했었습니다. 18족 원소들의 특징은 매우 안정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요.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주변에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다 가진 원소들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안정하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배치를 들여다보니 공통점들이 보입니다.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가 꽉 찬 상태가 되겠고요. 즉,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1주기는 2개, 그 외에는 8개가 되었을 때가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배치가 되겠고 안정합니다. 오비탈의 관점에서 보면 헬륨을 제외하고는 모두 NP6으로 전자배치가 끝납니다.
여기서 N은 주양자 수이면서 주기가 되겠고, 이 말의 의미는 P오비탈의 전자가 꽉 차면서 전자 배치가 끝날 때 18족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되겠고 안정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정확한 답을 여기서 바로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전자 배치를 하면 안정한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족 원소를 담고 싶어 합니다. 수소는 잠시 예외로 내려놓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이 세 개의 원소 중 하나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모든 원소가 쉽게 이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원소들도 있습니다. 원자번호 3번 리튬부터 봅시다. 리튬은 전자를 7개 더 채우면 네온과 전자비치가 같아질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전자 하나만 잃어버리면 헬륨과 전자비치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수월한 전자를 잃는 쪽을 택하고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되겠으며 전자비치는 헬륨과 같은 1s2로 끝나겠네요. 베릴륨은 전자를 2개 잃어야 헬륨과 같은 전자비치가 되겠죠. 전자를 2개 잃었으니 플러스 2가 양이온. 그리고 역시 전자배치는 1s2 헬륨과 같겠죠? 리튬이온과 베릴륨 이온은 전자배치가 같습니다. 모두 헬륨과 동일하죠? 이번에는 같은 주기 원소 중에 9번 플로린을 볼게요. 플로린도 역시 전자 7개를 떼어내버리면 헬륨과 전자배치가 같게 되겠지만 7개를 떼어내기보다는 전자 하나만 더 얻어서 채우면 바로 옆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고 전자 배치는 1s2, 2s2, ep6으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옆에 원자번호 8번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고 전자배치는 역시 네온과 같게 됩니다. 2주기 원소 중에 여기 1족과 2족 그리고 16, 17족을 살펴봤습니다. 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은 주기율표의 양 끝쪽에 있는 원소들이 유리합니다. 전자를 한두 개 잃어서 주기가 하나 감소하는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는 양이온이 되거나 전자를 한두 개 얻어서 같은 주기에 18족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있는 원소들도 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온을 만들기에는 전자를 많이 잃거나 많이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부족한 전자를 채우는 방식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3단원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3주기는 조금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전자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잃겠죠?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들려고 할 테고요. 여기 황이나 염소는 전자를 하나 혹은 두 개 얻어서 아르곤과 동일한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여기 4주기 칼륨과 칼슘 역시 전자를 잃어서 아르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만들겠죠? 이온의 전자배치 정리가 되나요? 시험에서 가끔 서술되는 문장 이야기 하나 할게요. 리튬과 플로린이 이온이 될 때 전자배치를 오비탈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튬은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겠죠? 이온이 되려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여기 2s오비탈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된다. 또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의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된다. 원자가 전자는 이 강의 마지막에 설명하겠고요. 이 문장을 잘 이해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은 1s오비탈, 2s오비탈 두 개입니다. 이 중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은 당연히 2s오비탈이 되겠죠. 즉 2s오비탈의 전자를 잃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플로린도 동일한 유형의 서술 볼게요.
플루오린의 전자비치는 1s2, 2s2, EP5입니다. 이온이 될 때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EP오비탈의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EP6으로 전자비치가 끝나고 음이온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루오린은 비어있는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음이온이 된다. 아니 선생님, EP오비탈은 1s, 2s, EP오비탈 중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진다고 하나요? 여기 뭐라고 했나요? 비어있는 오비탈 중. 비어있는 오비탈 중. 지금 플루오린의 경우 1s, 2s, EP오비탈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을 뿐이지 이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빈 방일 뿐이죠. 오비탈 방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비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은 여기 EP오비탈 한 자리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개념을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이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같죠? 차이점은 이 부분이네요.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1족부터 17족까지는 이 두 개념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2주기 원소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리튬의 원자가 전자는 1개, 최외곽 전자도 1개, 베릴륨 2개, 붕소 3개, 탄소 4개, 질소 5개, 산소 6개, 플루오린 7개. 17조까지 원자가 전자수와 최외곽 전자수는 모두 주기율표에 족에서 1의 자리 숫자와 일치합니다. 가끔 오비탈에 심취하면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플루오린의 원자가 전자를 EP오비탈만 보고 5개? 아닙니다. 원자가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지만 주양자수가 같은 2s오비탈까지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런데 18족 네온의 경우 최외곽 전자는 8개이지만 원자가 전자는 0개입니다. 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지만 이 전자들은 안정해서 꽉 차 있어서 화학결합을 안 하거든요. 따라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18족 원소들은 모두 원자가 전자가 0개입니다. 아시겠죠? 원자가 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화학결합에서 실제 참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는 거죠.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강의 12-5강에서는 12-3강에서 예고했었던 2주기, 3주기 원소들에 대해서 시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복습 꼭 하시고요. 이상입니다.